인사 안 하는 아이, 버릇이 없는 걸까요? 너무 소심한 걸까요? 어머님이 버릇 없는 아이라는 네.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. 네. 어떻게 애가 야단치는데 실실 웃고 인사도 안 인사도 하고 어른한테 어른이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왜 쟤는 하냐 그거를 버릇 없다라고 생각하셨잖아요. 네. 우리 이혜성 선생님 아실 거예요. 네. 애들이 하지 말라 그런다고. 더 하죠. 더 하죠. 그렇죠. 네. 사실은 특히 우리 지용이 나이가 이제 자율성을 습득해야 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안 돼, 싫어, 오죽하면은 언어학자들이 거절증의 단계다라고 할 정도로 무조건 싫어, 싫어 하는 단계예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사실은 못하신 부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네. 얘는 어떤 아이냐. 버릇 없지 않고요. 인사 안 하고 눈 못 마주치는 거는 정말 반대예요. 굉장히 소심한 아이예요. 아까 낯가림 심하게 하는 거 보였죠? 네. 이 연령이면 낯가림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이 돼야 되고 게다가 이게 자기가 나랑 단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기 편이 되게 많았어요. 자기 가족이 자기 말고도 3명이나 있었는데도 이 아이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아주 많이 걸렸더란 아이예요. 그리고 아까 놀이할 때도 제가 장난스럽게 뭐 이게 이거 말 태워준다 그러면서 이제 100원 그러면 대부분 애들은 이렇게 손에다 이렇게 주거나 어 이런 표정을 짓는데 지용이는 죽겠는 거예요. 아우 당황스러워. 난감해. 네. 그러니까 지용이의 주된 정서는 당황감.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. 근데 엄마한테는 도와달라고 하면 엄마 몰라 이렇게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나 혼자 다 처리해야 되고 왜 저런 사람이 나를 당황하게 만들어? 우리 당황감 사실 인간이 느끼는 감정 중에서 매우 혼란스럽고 되게 기분 나쁜 감정 중에 하나예요. 그렇죠. 그래서 막 당황하게 되고 이렇게 쫄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눈을 볼 수가 없는 거야 누구를. 우리도 야단 맞을 때 눈 보는 거는 맞아요. 대담해야지만 눈 봐요. 맞아. 또 똑바로 쳐다보면 또 어디서 눈을 지켰더냐고 또 야단하잖아요. 그런 거 하거든요. 맞아. 그래서 아이가 불안하거나 이렇게 소심한 아이들은 특히 야단을 맞는다거나 새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데 자기가 당황했을 때 우리는 뭘 원해요? 위로를 원해요. 조금 도와주기를 원해요. 애는 그런 기대를 했는데 오는 거는 계속 너 왜 그래? 너 왜 그래? 그럼 어떻게 돼요? 고양이와 쥐로 비유를 해본다면 막 고양이가 저기서 달려올 때 쥐는 무지하게 열심히 도망을 가요. 그때가 코너에 딱 있어요. 그러면 그 쥐가 고양이를 핥힌단 말이에요. 네. 그래서 지금 우리 지용이의 패턴은 어떠냐면은 아 당황스러워.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계속 압박을 줘. 아 살아야겠구나. 방어적 공격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경계하고 거부하고 확 삐져버려요. 그래서 화면에 충분히 안 나왔지만 제가 100원 달라 그랬을 때 기분이 나빠졌어. 그러니까 벌써 이제 표정이 이렇게 처음에는 웃다가 이렇게 어색한 미소를 짓다가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하니까 화날 태세를 하는 거예요. 그럴 때 얼른 제가 아이 주머니인데 손을 대면서 여기 100원 있네 딱 하니까 아이는 당황한 일이 해결이 되니까 그때 다시 미소를 짓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아이는 막 코너로 밀게 되면은 괴력이 나오면서 죽기 살기로.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하는 버릇없는 게 아니라 애는 자기 목숨을 걸고 대항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.